신천지 연루 의혹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 형식의 영상을 올린 뒤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정치인이 선관위에 신고를 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한테도 이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이 됐고, 이제 소명이 끝난 뒤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희 채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언론들도 이제 반론 요청을 했을 때 일부는 이제 그냥 허위 사실 내용을 삭제를 해버리거나 나중에는 아예 기사를 삭제하는 그런 행태도 보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지자 한테도 이제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저희 채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왜곡 날조를 해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지적하고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니까 말도 안 되는 또 변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공익적 차원으로 이제 해명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 어떤 한 권력가가 자신의 권력을 혹은 이용해서 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또 통하고, 뭐 지지자를 통하고, 뭐 유튜브를 통하고 여러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좀 포위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산넘어 산이더라고요. 선관위 소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언론이 튀어나오고, 그 이후에도 또 지지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또막 계속 새로운 것들이 달려들더라고요. 참좀 힘든 과정이었어요. 뭐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로 선동하는 거는 순간이고, 팩트 반박은 힘들고, 반박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선동당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팩트체커로서 어떤 다른 사안에 대해서 팩트체킹을 해오다가, 저희 채널의 영상에 대한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는 일은 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몇몇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좀더 많은 성원을 드리고, 그 해당 정치인과 관련된 또 시리즈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요 며칠간 그 영상들로 인해서 저도 이제 다른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왜이 정치인 관련된 시리즈가 계속 올라오냐,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께 참 많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분히 지켜봐 주시고 또 주변에 알려 주시고, 또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원까지 해 주시면은 참 많이 감사하고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네. 좀 그 정치인과 얽힌 사건에 대한 소회를 풀어봤고요. 더 이상 또이 정치인과 관련된 어떤 언론이든 지지자든 더 이상 좀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더 준비한 다른 많은 컨텐츠에 또 인터뷰한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많이 또 지치고 피곤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지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짤막한 소회를 말씀드린 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